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요,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고, LEN 엔터, D 엔터, 그다음 숫자 3 엔터 정도 하셔가지고, 끝점 다 늘려주시고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취수기입 하세요. 취수기입 하시면 끝나는 거죠. 각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까 그 다음에 문자 수정해 주시고 2-13.5 2-R13.5 2-파이 13.5 R13.5 다 됐습니다.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저장하시고요. 우선 POL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6개 6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영문자 2엔터 하셔야겠죠. 중심점 말고 그렇게 해서 우선 진행합니다. POL 엔터 6엔터 영문자 2엔터 일단 첫번째 점 찍으시고요. 첫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직교모드 직교 ON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해서 거리값 30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가로 방향 30엔터.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mm가 막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중심선이 하나, 중심점이 필요하죠? 중심점은 여기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럼 중간점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니까. 이 상태가 여기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시면 돼요. 원은 파이 86이랑, 그 다음에 R49 두 개 그리시면 되겠네요. C 엔터 하시고. 그 다음에 중점 찍고 중간점이 되게 중간점 찍고 C엔터 하시고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49엔터 원 하나 그려주시고 두 번째는 D옵션 이용하신 다음에 86 넣어주시면 되겠죠. C엔터 중심점 찍고 D엔터 86엔터 원 두 개를 그려주십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고요.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가로에 있는 그 높이 29에 거리는 192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직접 그리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썼던 그 레탱글 명령 있죠. REC 명령 그거 이용하시면 또 편하죠. 그래서 REC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REC 엔터 이미지 찍으시고 아무데나 찍으세요. 얘는 어차피 옮길 거니까 옆으로 그 다음 골뱅이 가로는 192 콤마 세로는 29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.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주라는 거죠.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직사각형 그리셨으면은요 얘를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. 대각선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직사각형을 옮기세요.
기준점은 여기 대각선의 중간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요 육각형의 중간점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조립 게임을 해준 거예요. 이렇게 그러니까 도형과 도형을 조립 개념으로 이제 진행한 겁니다. 참고하시고 다 됐으면은 트림을 잘라 주시고요. 여기 필요 없죠. 이 부분은 트림을 잘라 주시고 이거 가운데도 필요 없네. 그죠? 이 부분 다 잘라 줘야겠네. 여기 잘라 줘야 돼. 이렇게 정리합니다. 그 다음에 필렛 주시면 되죠. 필렛은 F 엔터 R 엔터 우선 내 모서리는 7 그 다음 두 번째 모서리는 18 이렇게 두 번 해주시면 돼요. 그 F 엔터 R 엔터 7 엔터 하시고 여기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F엔터 R엔터 18엔터 여기 또 작업해 주시면 되겠지. 근데 여기 안 먹네 지금. 여기는 지금 뭐 구조적으로 이게 잘 안 먹네요. 자 이렇게 안 먹는 부분은요 CT로 하세요. CT로 하셔가지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C 엔터 T 엔터 하시고 18 엔터 아 우선 접점을 찍어야겠네. 그 다음 18 엔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트림으로 잘라줍니다. 자 이렇게 되는거죠 형상이. 그리고 얘는요 네 번 반복하지 마시고요 밀러 작용 그러니까 대치복사로 해서 마무리 지세요. MI 엔터 하셔가지고 이 원호만 대치복사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. MI 엔터 하시고 이 원호 클릭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 요 중심에 해당되는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 반복이죠? 두 번 반복해서 복사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. 자 가운데 형상 있잖아요. 여기 가운데 기준의 위에 12시 방향에 있는 형상은 6시 방향과 대칭 개념이에요. 한쪽만 그려놓고 대칭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보조선은 96mm 선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96mm만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원을 그려줍니다. 원은 우선 52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R19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수직 보조선 96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52파이 두 번째는 R19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원 두 개가 완성이 되겠죠? 그 상태에서 CT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C 엔터 T 엔터 원을 또 그려줍니다. 여기다 원 그려주는 거죠. 여기 원이 R 값이 얼마냐면 14. 근데 요거 하나만 그리시면 되겠네요. 그 나머지 대칭 복사 트림 작업 후 그 다음에 대칭 복사 MI를 하시면 되겠지. 요렇게 해서 트림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다 MI로 대칭 복사 하시면 돼요. 요렇게 해서 대칭 복사 해주시고 또 트림을 잘라주고 그리고 복사하는 김에 다 그려놓고 복사할게요. 대칭 복사 할 건데 이렇게 선을 다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LA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LE 엔터 DE 엔터 3 엔터 선 늘려주시고
이렇게 그려놓고 얘를